시간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해갖고 왔었는데. 형이 너는 그냥 와라.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. 그치. 그랬어도 아니 자기 나름 좀 해야 했어야지. 그러니까. 그래 안 그래요? 그렇지 뭐. 지금 그런데 이 사람 저거 하고 그냥. 있는데 지금 오빠가 막 나를 지금 어째서 끼득거리고 있어? 야 너 저 공사 언제 끝나? 아니 한 2, 3일 이제 다 마무리 돼 갈 거야. 이제 내일이나 모레. 그 왜 또 갑자기 또 왜 또 왜 그래? 갑자기. 아 빨리 빨리 끝나고 빨리 가서 공. 저, 저, 어 왜 왜 그러는 거야 또? 이 사람아. 아이, 아버님 오케이 해가지고 오신 거 아니야? 왜 빨리 가라 그래 또? 승관아 저기 저거 선풍기 좀 갖고 와라. 분리수거장은 왜 이렇게 더운 거야? 아우. 와 그거 잠깐 하고 저렇게 난리니. 아우. 형수님 맨날 하고 있었어요 그거. 일도 아니야 그거. 지금 예? 아니 왜 선풍기를 왜 자기만 쓰나? 이거 사람 몇 명인데? 아 사람 지금 다 가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했는데 알바된 소리를 했어. 아버님 진짜 화나신 것 같은데요. 에어컨도 왜 아침부터 계속 틀어놓고 있어. 좀 저거 뭐 치웠다 저거 저거 하고 있어요. 에어컨도 지금 저 너무 열받잖아. 아 덥다며 지금. 아 그 지금 손님 올 때는 아무 소리 틀라고 했더니 계속 틀어놓고 있어. 그럼 손님 왔는데 계속 틀고 있어야지. 아 손님이야 지금? 아 손님이랑 마찬가지. 삼촌은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집에. 저거 뭐고 승인을 하고 그냥 저 짝이 맞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저거 하고 하니까 또 샘도 나고 또 뭐 제가 또 저거 또 가지도 않고 저거 하고 그냥 계속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야 좀 내려가라고. 허리 아파서 좀 누워있어. 왜 또 허리가 생각 안 나고 왜 또 허리가 아프게. 이제 즐겁게 지내려면은 진짜 건강해야지. 그치. 시원하면 운동도 하고. 인기. 아이고. 왜 때리는 거야 갑자기. 여기가 붙었어. 와 나 미치겠네. 여기가 붙어가 있다니까. 그런데 그게 세게 때리나? 유치뽕 짝기셨어. 아유. 근데 작은 아버님 스타일이 은근히 열받게 하는 또 스타일이셔. 한 좀 드시고 싶다 해서 시켰어. 야 하나씩 드세요 삼촌. 예. 두 마리니까 닭다리가 네 개잖아. 아 저 모처럼. 야 승희. 어. 어? 드세요 빨리 이제. 왜 나는 이거 주는 거야? 아 이게 몸에 좋아. 아, 자기 닭다리 원래 안 드시잖아. 그러면 지금 저거 먹고 제일 어려운 이 사람은 닭다리 주지 않고 저 날개뚝지 하나 갖다 주고는 이 사람은 자기 이렇게 다리 원래 이거 시키면 저 다리 안 뜯었잖아 맨날. 아 뜯고 안 뜯고 가는 이 사람은 지금 그거는 안 먹을 때는 안 먹는 거고 그 물어보라도 뭐 물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야 드세요. 아 자 내가 날개 먹을래. 나 날개 좋아하니까. 아 먹던 걸 왜 주나 이 사람아. 어제 그 파전부터 시작해서 쌓인 거야. 삼촌 날개 하나 드세요. 예, 아유 고맙습니다. 아 형수님도 하나 드셔. 네, 됐어요. 아이 그래도 제가 준 건데. 해주셨어. 이거 맛있는 거예요. 이거. 당신도 이거 삼촌 좀 닮아봐라. 친절하게 얼마나 잘해. 김정희가 그렇게 친절하다고? 그래. 사람아 여자 다닐 때 그렇게 인기 좋고 그렇다면서 이 사람 혼자 사나? 아이고. 혼자 살아요? 아니 형님 만난 사람 있겠지 아무래도. 아니 뭐 또 갑자기 또 그 있는 이야기는 또 왜 나와요? 아니 여자 네? 마음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배려하고 막 칭찬해 주더니 왜 혼자 살아? 그렇게 잘해주고 했는데 왜 돌싱이 됐는지 뭐 이해가 가질 않네. 야 결정타. 사실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죽이 맞아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 저거 순간적으로 내 화를 참지 못하고. 아 형님 아니 그 말을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, 그게? 아, 네가 저거 뭐 여자들한테 인기도 좋고 뭐 저거 이렇게 막 그 형수님한테 큰 자랑을 하고 하니까 내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? 에이, 그건 아니죠, 형님. 아, 그렇다고 형님 옛날에 뭐 옥순 누나가 어? 옥순 누나가 아, 그 형님, 그 누나하고는 어떻게 연락을 하고 사는 거예요, 그럼? 어. 야, 그 생각이 왜 이렇게 나와? 탄 선언을 서로 막 지금 하고 있어. 열받으니까. 궁금해서 그런 거요. 아, 요즘도 그 누나가 만난지 연락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야기 하니까 내가 중간에. 참, 나 듣자 보니까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는 거야? 그 왜 없은 이야기는 여기서 왜 꺼내는 거야?
아, 형님 먼저 하셨잖아요. 아유. 근데 왜 자기도 그렇지? 어깨에 손 얹고 사진 찍은 걸 왜 집에 그 서랍에 갖다 놨나? 어머, 예의가 아니지. 어떻게 그런 거를 찢어버렸어야지. 근데 뭐. 아, 친구인데 그럼 그걸 어때, 이 사람아? 참. 그럼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그 사진 찍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. 그만해, 이제. 그리고 너 저녁에 저 올라가. 지금 갈 데가 어딨어요? 다 이야기도 형수님한테 다. 3일 동안 그 형님 또 승낙해놓고 지금 가라 하면 내가 갈 데가 어딨어요? 그걸 왜 거기서 얘기를 해, 그걸? 이거 계속 삼촌 여기 그냥 푹 쉬었다 가시오. 형님을 그 시골로 보내고 문사진 씨라고 그러고 삼촌은 우리 동네에서 일하시